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양천TV 소공여 브리핑에서 구민들께 양천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까지 2021 추석맞이 기부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구립 어린이집 등에 기부나눔 박스 8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분들은 각 가정에서 보관 중인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나눔 박스에 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손길로 모아진 기부 물품은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추석맞이 기부 나눔 캠페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어 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관 앞 영상을 확인 가능하며 이상신호 감지 시 전문 보안업체가 24시간 긴급 출동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가구 내 무선 인터넷 환경과 공유기가 있는 18세 이상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라면 성별, 연령,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 가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공여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